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하면서 프로야구까지 개막을 했습니다. 야구장 카메라에 잡힌 코로나 아웃 대한민국 세이프이라는 문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우리는 겨울을 겪었기에 봄의 따뜻함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었기에 사소한 일상에서도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애톡쇼 주제는 개별 종목 장세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키움증권의 자랑 성장기업 분석팀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기업 분석팀장 김상표, 한동희 연구원, 박재일 연구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항상 우리 성장기업 분석팀을 만나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인물들이 워낙들 좋아서. 여기 딱 우리 넷이 모이니까 또 이렇게 우리 꽃미남 F4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다른 F가 생각나요. 보통 이렇게 네 명이 모이면 보통 한 명한테 끼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옛날에 핑클도 그랬던 것 같고. 자, 좋습니다. 자, 그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또 우리 애톡쇼에 처음 인사를 하는 박재율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신고식 한번 해야 되잖아요. 네네. 개인기 뭐 준비했습니까? 저 삼행시 준비했습니다. 삼행시. 네. 진부하지요. 삼행시 우는 뭘로 준비했습니까? 코로나로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 진부합니다. 하지만 좀 반전이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우리 우는 한동희 연구원이 띄워주시죠. 네. 코. 콧바람 쐬러 돌아다녀야 될 이 봄날에. 아, 좋아요. 로. 로켓 배송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네. 아. 아. 나. 내 나의 봄날은 이렇게 지나가는가. 아, 좋아요. 상당히 좀 두려웠지만 워낙 또 진부한 내용이 나올까 생각을 했지만 상당히 참신하게 시의적으로 잘 풀어줬어요. 잘 살렸네요. 잘 살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김상표 팀장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저번에 센터장으로 삼행시를 했었는데 아, 굉장히 예.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뭘로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김지사입니다. 아, 아마 그 센터장님도 본인 이름으로 삼행시 하기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죠. 그쵸? 예. 예. 그 이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그쵸. 제 이름을 더럽힐 수는 없어요. 웃겨주시죠. 네. 김. 김재가 낳고 기른 김재의 아들. 아, 그렇죠. 지. 지금까지 이런 센터장은 없었다. 아. 아~ 산. 산 넘어 산이지만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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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감동을 주는 올해 인상평가 전부 다 만점. 예예.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주식시장만 보면. 코로나 공포가 완전히 해소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죠? 지수가 어느 순간 그 코로나 직전 상황까지도 회복이 됐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최근에 그 스몰캡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이런 개별 종목 장세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풍부한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 봤으면 하는데 우리 스몰캡 투자 전략을 허브라는 한 단어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제시했더라고요. 네. 김상표 팀장님, 허브가 무슨 뜻입니까? 네. 그 허브를 할까 아니면은 이제 버스로 할까 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예, 의외로 예. 이제 고민이 쉽게 끝났습니다. 일단 지금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빠른 시기에 나왔고 코스피 시장을 포함해서 그 업종별로 순환매까지 다 돈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코스닥 시장의 지수 자체도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그러면 지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 많은 돈들이 어딘가에는 쏠릴 텐데 어디에 쏠릴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반드시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키워드로 예, 붙여왔습니다. 예, 예. 바로 이제 첫 번째 H가 하이테크의 하이테크. H고요. 예. 두 번째가 언택트의 U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빠질 수가 없죠. 바이오의 B를 붙여서 아. 중심지라는 뜻의 그 허브로 한번 그 키워드를 따봤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허브향이 나는 야 갑자기 허브 삼겹살이 땡기는 굉장히 아유, 명칭을 잘 지었어요. 농담이시죠? 그 허브가 그 허브가 아닌데. 아니에요? 네. 동북아의 허브가 되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네. 아, 스펠링. 아니, 뭐 그걸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그렇죠? 아,
서울대 가실 때 그 영어만 한 종목. 뭐.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테크 먼저 얘기를 하려면 반도체를 또 빼놓을 수 없고 맞습니다. 반도체의 달인 우리 한동희 연구원. 자, 과거 경기 침체 시기하고 지금의 반도체 업황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비교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은 코로나 이 영향으로 이제 뭐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이게 IT 수요의 둔화를 이끌면서 반도체 투자가 레벨 다운이 되고 이게 이제 반도체 업체 관련 업체들이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게 지금 가장 그동안에 IT를 좀 짓눌렀던 이런 좀 포인트였는데요. 과거에 뭐 반도체도 뭐 메모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D램 NAND가 있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은 D램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D램 다운 사이클 한 4번 정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다 그 매크로 충격이 있었던 이슈랑 거의 동일 현상에서 시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08년, 09년에 이제 리먼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11, 12년에 이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 시기에 있었고 2015년, 16년도에 이제 위안화 쇼크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18년도, 19년도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매크로 충격의 시기에 D램 업황도 같이 꺾였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물론 뭐 매크로 이슈가 수요를 레벨 다운 시키는 건 맞는데 그 당시에는 그 메모리 투자를 집행하는 메모리 업체들이 이미 설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그 물량들이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에 그 매크로와 겹치면서 이제 같이 좀 안 좋았던 시기를 겪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메모리 업체들이 작년에 반도체가 불황을 겪으면서 이미 지금 투자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요. 이미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는 공급 제약 시기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공급을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업체들은 수요가 당연히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이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사이클이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기간이 과거처럼 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수요가 아무리 좋아도 공급이 상회해버리면 업황은 안 좋아지는데 네. 이미 공급을 업체들의 의지로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그 어려운 시기는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예. 또 한 마디 덧붙이면은 점점 뭐 흔히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D램 메모리 공정들이 점점 이제 공정 미세화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미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업체들은 가장 끝 상위 업체들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공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역할과 권한 그 강도는 업체들이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급 제약의 시기에는 이 우려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지금 다시 지수가 반등해서 같이 가고 있지만 2분기, 3분기 실적이 좀 소폭 안 좋을 수도 있을지언정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걸 시장이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결론은 주가는 올해 하반기 내년 다시 회복되는 거를 빨리 반영할 수 있는 사이클도 올 수 있다. 결국에는 너무 이 우려감이 길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굉장히 좋은 걸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 침체기에는 공급 과잉이 더 큰 이슈가 됐었지만 이번에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터나는 국면에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이라도 공급 쪽의 이슈는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또 반대로 사실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야 우리 반도체 장비를 비롯한 네. 서플라이 체인을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관우가 아니라 장비인데 장비를 비롯한 서플라이 체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투자 자체가 뭐 경기 제가 공급 제약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급을 크게 늘리기 위한 투자가 집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게 가정으로 깔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수 증가를 위한 수익성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비 투자는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D램 역시도 지금 이제 원지 나노 D램 스페셜티 투자를 위한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는 빠르게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꾸준하게 집행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고 이 공급 제약을 통해서 이 메모리 가격들이 반등하는 시기가 앞당겨지면 질수록 그 향후에 이제 투자가 더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멀티플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사실 그 스마트폰이 가장 사치제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국면에서 수요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 지난 3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보다 22%나 급감을 했고 또 우리가 또 경험을 하고 있지만 갤럭시 S20도 운이 안 좋다 보니까 3월에 판매량이 그 전작의 65%에 그쳤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어떻게 우리 전망을 해야 될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물량이 아예 끊겨버린 상태다가 맞습니다.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4월달 모습이었고요. 5월달, 6월달 지나면서 뭐 조금씩 이제 회복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YOY로 봤을 때는 프리미엄 모델이 전혀 힘을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라이프 사이클을 마감할 수 있는 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은 아마 연초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는 3,500만 대가 아마 이제 합리적인 추정치였을 거고요. 뭐 세게 봤던 쪽은 한 4천만 대 정도였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1,500만 대 정도 연간 전체 수량이 조금 이제 그것도 버거 보인다라는 게 이제 솔직한 지금 그 포캐스팅입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 쪽에서의 보릿고개 한 5월, 4월 달, 5월 달에 보릿고개 찾았던 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급형으로 이제 메꿀 수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프리미엄 최상위 모델들이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잘 버텨야 된다. 그리고 그 하반기 때 폴더블 그 신규 모델과 노트 20 같은 판가가 높은 아이템들이 좀 조기 등판을 좀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그 다시 한번 좀 업종별로 스마트폰 부품 산업의 재편이 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큰 적자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기 적자를 이제 뭔가 이제 그 벗어날 수 있는 회사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그 인력 감축도 진행되겠지만 결국 희망적인 부분을 얘기해 본다 그러면은 폴더블과 5G 스마트폰 쪽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당장은 힘들지만 적어도 앞으로 이제 개화가 되는 시장에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종목 스크린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폰이 SE2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중화권 업체들의 가동률 개선 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만 좋아지면 된다. 그래서 예. 그 하반기 때 펜트업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 3분기 맞춰서 주가상의 저점은 아무래도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한국 스마트폰 산업이 삼성전자 플래그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도 그 최근에 판매 부진 영향이 2분기 그 출하량 부진이라든지 그 부품 판가 하락 이런 부분으로 좀 그 극단적으로 나타날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도 2분기는 안 좋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 소비가 좀 나타난다면 하반기 수요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5G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맞습니다.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그 전에 나올 거다. 이미 뭐 저점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허브에서 그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 쪽도 한번 그 진단을 해본다고 하면 최근 바이오 업종도 뭐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이 바이오 쪽으로 돈이 지속적으로 몰릴 수 있을지 네. 바이오 업종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가 제일 좋았던 시점 그리고 저희 애널리스트 업계에서도 바이오 섹터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몸값이 반도체를 넘어섰던 시점이 아, 예, 예. 아마 2015년부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횟수로 5년 만에 다시 한번 바이오 쪽에 그 큰돈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요. 실제 2015년에 한미약품의 라이센스 아웃으로 시작된 바이오 열풍이 바로 이듬해에 그 글로벌 임상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시에 좀 주저앉았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의 체력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임상 파이프라인 단계도 많이 진척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 승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꽤 그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 관련해서 헬스케어 전반적인 업종으로 본다 그러면은 진단 키트 업체들이 한번 추가 급등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된 건수도 이번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연이어서 또 이제 백신도 그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19 때문에 뭐 단기적인 임상 지연은 있었으나 업종 전체로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관심도나 전반적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몸집 키우기와 임상 그 단계 진행을 상당히 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도 이번 코로나와 무관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더라도 그래도 그 하반기 때 그 국내 임상이라든지 미국을 포함한 그 글로벌 임상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회사 쪽으로는 상당히 좀 주가 그 업사이드를 높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김상빈 팀장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 어제 그 자료를 쓰고 자다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애톡쇼만 연구하고 있는 우리 김상빈 팀장님. 네. 벌써 다음 애톡쇼에 삼행시를 뭘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한국 바이오 산업의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바이오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삼행시 이후로 아무 말도 못했던 우리 박재현 연구원한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스몰캡을 얘기할 때는 결국 종목이죠. 그래서 결국 뭘 사야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우리 박재일 연구원이 꼽은 5월 탑픽 종목이 있습니까? 제가 그 월보에도 쓰는 종목인데 5월 탑픽 종목은 인터로조라는 종목입니다. 아, 인터로조면 그, 네. 콘택트렌즈.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이 종목을 제가 5월 달에 탑픽으로 그 꼽은 이유는 일단 5월 달에 그 수주 이슈도 있는 밤 수주 이슈가 있어서 일단 5월을 시점으로 잡았고, 근데 이 수주 이슈가 어떤 거냐면 그 동사가 작년 17년부터 18년 동안 그 전에는 약간 밸류에이션을 한 20배 정도 받아오다가 17년 18년도에 실적이 좀 꺾이면서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실적이 꺾인 이유가 그 동사 내수가 그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내수의 판매액이 좀 감소함과 동시에 해외 글로벌 업체 향 그 ODM 물량이 감소를 하면서 그 해외 글로벌 업체 향으로 수주가 끊겼었는데 이게 아마 가장 큰 디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5월 달이 약간 리레이팅 요소가 있는 게 올해 5월에 지금 현재 해외 글로벌 업체하고 수주를 앞두고 있고 이게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상반기 1분기에 진행되었어야 될 계약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딜레이가 된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가 약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완화가 약간 그 해외 쪽보다는 됨에 따라서 이 계약 지금 진행 속도가 좀 빨라졌고 이게 5월에 좀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가시화가 된다면은 다시 해외 글로벌 업체향 OEM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수주가 진행이 됨과 동시에 주가적으로는 약간 리레이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실적만 놓고 봐도 동사가 지금 현재 19년도 한 해에는 약간 성장 국면에 다시 재진입했다는 것을 19년도 실적이 증명을 하였고 올해 그 성장 국면 진입과 동시에 약간 그 성장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올해 실적 성장의 그 가장 큰 두 가지 모멘텀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해외 글로벌 업체형 수주분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동사가 그 해외 뭐 일본이나 중국 유통사를 통해서 OEM이나 ODM 물건을 납품을 했었는데 그 해외에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렌즈 판매액이 전년 대비 YOY로 한 20% 가까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동사가 그 컬러렌즈 쪽에서는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동사의 1분기 실적도 지금 YOY로 증가를 한 20%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 요인이 그 이 해외 수출액 증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임에도 지금 20% 성장을 보여줬는데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그 성장 속도가 좀 가속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실적도 좋아짐과 동시에 지금 현재
현재 주가상 밸류에이션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12배 수준인데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어서 이 종목을 5월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국면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 네. 글로벌 수주 기대감이 부각되는 네, 인터로즈였습니다. 아니 그 저희 팀이 언택트 수혜주를 밀고 있는데 컨택트를 밀고 계시네요. 아, 예. 아, 이것도 약간 그 컨택트 관련주긴 한데 약간 예. 언택트하고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밀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뭐 김상표 팀장님한테 언택트 관련한 대표 종목 하나 추천해 주시죠. 예, 요즘에 언택트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많은 수혜주들이 그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언택트 관련된 그 비즈니스 플랫폼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드릴 회사는 인크로스인데요. 인크로스. 인크로스는 아시는 것처럼 나스미디어 그리고 CJ 계열의 메조미디어인 국내 미디어 랩사 중에서는 3위권 회사입니다. SK텔레콤의 자회사고요. 그래서 SK 그룹 자체가 취급하는 광고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10%밖에 담당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캡티브만 갖고도 성장 여력이 많이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언택트 수혜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T-DIL이라는 그 뉴 플랫폼입니다.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요. SK텔레콤이 이제 1위 사업자이며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양의 식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랄지 그리고 구매 데이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내가 이거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할 정도로 그 적시성 있게 문자메시지로 그 카탈로그가 그 발송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상당히 초기에 반응이 좋아서 특정 품목들은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온라인 그리고 내 손 안에서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소비로 그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에 마트 가시는 분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보다 좀 더 직관적이고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문자메시지로 나를 아는 사람이 이거 사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 플랫폼보다 더 강력한 플랫폼이 등장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회사가 바로 또 인크로스네요. 맞습니다. 인터로조, 인크로스, 인사이트가 돋보이는 종목들입니다. 라임 괜찮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그 종목의 이탈인 한동희 연구원한테 또 그 물어보게 되면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반등을 했는데 네. 우리 IT 스몰캡 종목 중에서 아직도 매력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뭘 네. 추천해 주고 싶습니까? 일단 지수는 코로나 전까지 다들 지금 그렇죠. 올라와 있는 예. 상태고요. 지금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주가 주식 업체들 대부분 다 이제 전고점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가 레벨만 가지고 봐도 아직 전고점에 가지 못한 업체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아주 좋게 보고 있는 두 가지 종목이 아직 멀티플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장이 좋을 때는 IT 종목 중에 가장 높은 밸류를 받을 만큼 시장에서 회사가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아이템 다변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코로나 직전까지의 밸류에이션 회복이 안 된 이오테크닉스와 파크 시스템스를 4월 달부터 주구장창 지금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5월 달 월보에 종목을 편입시킨 종목들에 대한 공통점은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2분기, 3분기, 4분기 어닝이 꺾일 일이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다 각자 올해 새로운 아이템들을 런칭함으로써 성장 동력 자체가 레벨업이 된 그런 업체들의 위주로 전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장이 좋아도 좋을 거고요. 장이 안 좋아도 뭐 장이 안 좋으면 좀 같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 더 사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뭐 변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뭡니까? 네, 그래서 이번 월부에 포함시킨 테크윙이라는 회사입니다. 테크윙. 네, 일단 테크윙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4월달에 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이의 변화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오테크닉스는 올해 연간 성장률은 변함이 없는데요. 좋아지는 시점이 한 개 분기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지금 우려는 있지만 이오테크닉스가 올해 처음으로 런칭한 반도체 레이저 어닐링 장비는 그 D램 선단 공정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 증가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미세화를 위한 장비, 신공정 장비이기 때문에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는 더 빨라지고 있음을 지금 제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시점이 3분기였는데 2분기부터 좀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점이고요. 파크 시스템스 역시 올해 전망치는 바꾸지 않았지만 올해 1분기 거의 분기별로 1분기는 처음으로 좋은 실적을 내면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올해 연간 수주 전망을 685억을 했었는데 이미 1분기 가장 안 좋을 때만 지금 200억 이상 수주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이 회사는 상저하고의 수주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제가 연간 전망했던 거 이상으로 수주를 할 수 있을 개연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밸류에이션 회복이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내용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테크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번 월부에 처음 편입을 시킨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핸들러라는 아이템이 주력이고요. 이 핸들러는 반도체 최종 칩 파이널 테스트에서 칩을 테스트를 하기 위한 챔버로 이동시켜주고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온도 제어, 환경 제어를 해주는 자동화 설비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메모리 핸들러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컨셉이 자동화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방 전공정 투자 없이도 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올해 SSD 수요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지금 올해 해외 SSD 업체들이 후공정 자동화를 위한 핸들러를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업황과 다르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글로벌 오사트 업체 향으로 비메모리향 핸들러도 올해 좀 레벨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은 5G 통신칩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선 없는 이어폰 뭐 에어팟이나 뭐 갤럭시 버즈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되면서 작년에 없던 매출이 레벨업이 된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신규 아이템을 하나 런칭을 했습니다. 이 번인 소터랑 챔버라는 건데요. 이 파이널 테스트 전에 번인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에다가 뜨거운 온도를 가해줘가지고 그 가혹한 환경에서 칩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주는 그 앞단의 공정인데 번인 공정에서는 핸들러를 안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테크윙의 시장이 아니었고요. 그랬는데 그 번인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번인 소터와 챔버를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이 업황과 무관하게 이제 또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신규 아이템을 하나 장착을 했다라는 점이 이 회사가 시장의 IT 업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분기 성장을 할 것이며 그 아이템들은 내년에도 온기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봐도 올해 분기별 레벨업이 가능하고 내년 높은 성장이 거의 확실시 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과 신규 성장 동력을 갖춘 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즈 테크윙에 대한 추천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종목이 풍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 디지털 덴트스트리 대가인 우리 박재일 연구원이 또 디오라는 업체를 그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회사의 최근 실적과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디오라는 업체를 제가 임플란트 업체 중에서 좀 탑픽으로 꼽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그 지금 현재 타 업체들 오스템이나 덴티움처럼 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임플란트가 주력 제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덴티스트리 산업 자체가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 진행에 따른 수혜를 받을 종목이 임플란트 업체 내에서는 디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탑픽으로 꼽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일단 밸류에이션이 지금 타 업체들보다 저렴하다고 판단을 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관련 업체들이 동사 이외에 레이라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그 외 업체들이 디지털 의료기기 쪽의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다들 내려온 상황에서도 지금 디지털 관련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을 거의 20배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한 13배 수준이어서 경쟁 업체 대비해서는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성장성까지 올해는 있다고 보는 게 올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는 임플란트 업체들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디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소폭 성장한 반면에 이익단에서 비용이 인건비 등 많이 비용이 반영되면서 이익단은 많이 빠졌었는데 상반기는 물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임플란트라는 이 제품이 저는 그 코로나로 이연돼서 하반기 실적이 좀 몰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임플란트는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몰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래서 그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 성장 구간이 나온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디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규 사업으로 보철 사업이라는 그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성장 밸류에이션이 쌈과 동시에 성장성도 가지고 있어서 임플란트 업체 중에서는 디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치과하고 보철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제 에피소드가 전 하나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굳이 이렇게 저보고 엿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엿을 먹다가 기존에 치료받을 때 이빨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 사람들이 엿 먹으라는 걸 되게 싫어하는구나. 굉장히 절실히 느끼면서 굉장히 비싼 돈 내고 지금 치과 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F4에서 결국 역까지 안 가요. 시작과 끝이 우리는 한결같이 맞습니다. F로 이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랑 싸우는 사이에 어느덧 성큼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가 더위에 빨리 지치기를 기대하면서 올해는 무더위까지도 상당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름 건강히 나시고요.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